안녕하세요. 온초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드는 방법, 물감을 떨어뜨리고 작품을 연결하는 간단하게 작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가게에 가시면 요즘 액자들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사이즈에 맞는 액자를 사서 종이 제작하고 만들어서 끼워 넣기만 하면 바로 액자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도래해서 어디든지 액자를 손쉽게 살수 있잖아요. 꼭 표고점에 가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할수 있고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쉬운 방법으로 캘리그라피 작품 만드는 방법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사이즈는 가로가 30이 되겠고 세로는 16 정도 됩니다. 자, 작품지는요. 도화지가 한 15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130일까요? 두껍지는 않는 거고요. 어느 정도 탄력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 조금 매끄러운 부분이 있고 조금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가 모를 정도로 앞뒤를 분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 쪽에는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여러분. 자, 붓은요, 장유부 조금, 소짜리를 쓰고요. 오늘 작업할 내용이, 자, 양홍하고, 제가 이 양홍으로 꽃을, 뿌려서 표현을 할 건데요. 물이 조금 많이, 물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쉽게 떨어뜨렸을 때 툭툭툭툭 하고 떨어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조금 위에다가 진한 색으로 더 씌워서, 더 뿌려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밑에의 요 작품지 밑에는 반드시 뭐를 깔아야 되겠죠? 깔고서, 저는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놓고, 자, 멀리, 요거 뿌리면, 한쪽으로 요 코너로 제가 사용을 할 거고요. 조금 내려오기도 할 건데, 이걸 뿌린 다음에 화선지로 딱 눌러줘서 이 물감이 모여있는 거가 싹 펴지도록 할 거거든요. 자, 이런 다음에 여러분, 화선지로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에 지금 고여있는 거거든요, 물감이. 그럼 눌러주면, 요, 조금 연해지면서 바로 마르게 돼 있죠. 뿌려서 가는 것들은 화선지하고 틀려서 이렇게 눌러줘야지 금방 흡수가 된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내가 조금 진한 거를 해주고 싶다 하면 이거 아까 이 섞은 거 위에다가 연지 조금 더 붉은 계열을 섞어서 자, 이렇게 해주면 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과 연결이 돼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죠. 자, 이것도 역시, 자, 눌러주면 어때요? 이게 지금 까맣게 보이는 듯한 한데, 까맣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 이렇게 눌러주면, 꽃잎을 흩뿌려 놓은 듯한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죠?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할 때, 전체적으로는 뿌려도 놓지만, 이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넣어줘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를 조금, 꽃잎을 좀더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할 때는, 물을 많이 부터리 멍게 해서 툭툭툭 치면 굵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고, 물의 양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굵고 가늘고 작고 원이 꽃잎들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화선지로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아까 작업했던 것들을 자, 이렇게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목으로 이제 얘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방향을 타고, 이 방향을 타고 그대로 연결을 해줄 건데, 위에서 저 내려올 거거든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 위에서 아래로 가지 연결을 하랍니다. 자, 연결을 하고서,
자, 부분 부분은 어때요? 꽃 있는 느낌들은 건너뛰우고, 자, 굵은 가지도 조금 연결하고 싶다. 그럼 어때요? 필압을 주면 두꺼워지죠? 자,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해놓으면 멋지답니다. 자, 이렇게 다 연결하고, 자, 또 자유스럽게 여러분 연결을 하세요. 자, 여기가 꽃이 있다고 여기까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좀 나는 가고 싶다 하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옵니다.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를 좀더 뿌려서 나는 좀더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쪽 부분을, 여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는 다른 이면지로 딱 이렇게 딱 놓고 여기를 뿌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질 않는데, 여기 뿌릴 때 여기가 들어가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쁘니까. 나는 거기를 더 이상 안 들어가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가리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서, 자, 이렇게 눌러줍니다. 흡수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연결해도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저는 같은 방향으로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자, 이래 놓고 여기에다 이제 글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귀들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다가 꽃처럼 좋은 날 이렇게 그 내용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액자에 바로 끼우면 작품이 될수 있도록. 자, 꽃처럼 좋은 날입니다. 꽃처럼 좋은 날. 이걸로만 딱 정리를 할 거거든요. 좋은 날에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꽃처럼 좋은 날 이렇게 하랍니다. 자, 좋은 날. 좋은 날. 꽃처럼 좋은 날 되소서. 이렇게도 제가 거의가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오늘은 그냥 아주 날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양홍을 물하고 섞어서 뿌려준 다음에 가지를 목으로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느낌에 흘러가는 느낌으로 꽃처럼 좋은 날 이걸로만 마무리를 했답니다. 이거가 바로 액자에 넣어서 바로 세울 수 있고 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캘리그라피 작품, 자, 뿌려서 꽃 느낌을 내고 연결해 보았답니다. 자, 여러분들 낙관한 얘기 딱 찍으면 되겠죠? 글은 동선이 움직이는 곳으로 낙관은 찍혀지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딱 찍고 바로 이제 액자로 넣어서 선물이 되게 되면 바로 집에서는, 받는 사람은 걸어놓고 즐길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 꽃처럼 좋은 날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